우리 엄청 맛있어? 어, 잠깐만. 자, 목포의 유명한 맛집입니다. 아, 목포 오시면 생고기 이 집 뭐 빼고는 떠날 수가 없죠. 궁전 생고기라는 곳입니다. 목포역 근처에 있고요. 올라갈수록 부위가 또 굵고 내려 그래요. 아, 반찬이에요. 이건 이금치. 네. 노란 된장 잘라놓은. 아. 자, 안으로 들어와서 생고기를 시켰습니다. 이게 반반. 네. 한 접시. 네. 차돌하고 우둔살하고 해가지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여기 우리 각 씨가 찾았어요. 네. 인스타 보다가 자, 각 씨가 찾았는데 네. 자, 오늘 이 보혜 소주 처음 보시죠? 보혜 소주. 네, 이게 이제 전라남도 입세주 만든 곳에서 나온 술인데 그 복분자 여러분 아시는 복분자 그 나오는 술인데 그거하고 테라에서 모테가라는 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모테가. 이게 좀 더 셀 거예요, 아마. 자, 우리 각 씨는 지금 이제 만삭이라, 그 생고기를, 원래, 생고기를 원래 잘 못 먹었는데, 만삭이라 좀 이따가, 우리 각 씨는 좀 굽는 등심, 해가지고 먹을 거고, 먼저 저는 촬영을 위해서, 예. 먼저 먹어서 미안하오. 좀 이따 굽는 고기 맛있게 드시오. 네. 자.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, 이 묵은지에다가 이 생고기 먹는 걸 좋아해요. 어우. 사사. 아. 나. 야, 차도로 확실히 고소한 맛. 고기 씹히는 거랑 이 가운데 이 기름 고소한 맛. 차돌 쪽은 기름진이 좀 살짝 단단해요. 그래가지고 씹는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. 아, 우와. 여기다가, 아우. 여기 샥. 딱 찰기 보이세요? 지금 볼이 딱 달라붙은 찰기? 야. 아우, 그냥 아프네. 아우, 또 바로 들어가네. 노란 된장 역시. 이거 먹으면 맛있지? 이거. 그래서 쌈, 이런 거. 생고기하고, 고추 올리고, 차돌도 하나 딱 싸서, 김치 조그만 거 하나 딱 올려서. 아유, 묵은지 진짜, 전라도 중에 묵은지 진짜 시원하고 맛있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생김치도, 아 맛있겠다.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? 저 진짜 생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, 제 영상에. 라이브도 그렇고, 사실 제가 뭐 홍어나 뭐 이런 해산물을 먹는 게 아니라, 육회나 생고기도 되게 좋아해요. 딱 입에 넣어보는 순간 바로 압니다. 고기 진짜, 정말 좋은 고기입니다. 아.
엄마도 다 아, 색깔 좋네. 응? 맛있어. 맛있어. 기가 막혀. 어. 기가 막히네. 자, 요 옆에 불판에는, 예, 이제 등심. 등심 하면 좀 꼴람. 우리 각시 많이 먹어요. 예, 차돌 매니아분들은, 이 기름 즐기는 차돌 매니아분들은, 싹 기름만, 기름 소금만 싹 찍어가지고, 이렇게. 야. 아유, 부추 맛있다, 이거. 부추 먹어봐. 진짜 맛있다. 응? 겉절이도 줄까요? 난 요 묵은 거, 묵은지랑 있으면 될 것 같아. 여보. 아, 말했죠. 아우, 앉아, 놔둬. 이게 확실히 이건 진짜 굉장히 그 저 담백한 살덩어리 느낌 딱 차진 식감 딱 감기는 느낌. 네. 근데 이 차돌박이 같은 경우는 이 기름에서 주는 고소함이 씹을수록 계속 입에서 막 돌면서 굉장히 좋아요. 아. 자, 이거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, 혹시 영상 보고 와보고 싶으신 분들, 빨간 날에는 고기가 없습니다, 생고기가. 네. 고기, 등심. 아, 참, 다행인 게 참, 우리 만삭인 또, 우리 또 와이프가 또 만족하면서 고기를 먹으니까, 아, 좋네요, 또. 자, 익은 거 저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예. 네. 이 등심. 아. 쌤, 진짜, 우리 와이프가 집이 30년 넘은 그 가든 하는 집이거든요? 등심 파는 집인데. 근데, 각시가 맛있다고 하면 진짜 엄청 맛있다고 맛있는 거예요, 진짜. 요것도 앞에 또 저희 또 사장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?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또 구독자 사장님이 한 분 계신데, 요 사장님 한 번 또 보여드려야겠네. 사장님. 사장님, 이거 한번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혹시 제 팬이신데. 자, 자, 또 팬분이시라. 자, 가서. 박수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요거, 요거 지금, 야, 사장님 좀 서비스로 조금 이제 좀 주셨는데, 차돌 쪽 좀 주는데, 원래는 이게, 원래는 이게 그 기름이면은 녹거든요. 오. 아. 그래, 그니까, 예. 안 녹네? 안 녹네, 요거는.
나도 이런 거 10만 원 될 때. 아이고, 아, 뭐 어떻게? 아, 10만 야, 진짜 제가 라이브 방송도 아니고 지금 지금 녹화 방송 하다가 지금 아 사실 아 진짜 아우 사장님 그 나중에 댓글 한번 꼭 남겨주세요 진짜 예 아우 제 유튜브 아이디는 김사랑 팬클럽입니다. 김사랑 팬클럽입니다. 아우 아 아 진짜 어떻게 우연히 뵌 저희 또 시청자분께서 야 또 좀 계산을 해주셔가지고 아우 참 아유 그래 차도를 요 기름 여기 저 하얀 부분을 생으로 먹어도 제가 그렇게 막 많이 느끼하게 안 느껴지는 게 이런 특성 때문에 또 확실히 그런 게 있네요. 아 이것도 차도에 있는 요 기름 아우 한 잔 즐기자 사라지는 맛을 말고 그래 아우 아 진짜 우리 각시 먹는 거 보여드리고 싶다 진짜 잘 먹어요 지금 아 오우 이 느낌. 아. 아, 좀 시. 아, 여긴 좀 약간 좀 시원한 느낌으로 나오네. 야, 또, 저거 봐, 또 국물에 또 한 잔. 자, 또, 그래. 생고기를 또. 아우. 김치찌개 하나만. 김치찌개야. 아. 아. 자, 사랑사님들, 아 진짜. 우리 각 씨가 또 추천하는 거 어떤 이런 좀 맛집들 해가지고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야, 저보다는 앞으로는 우리 또 각 씨를 또 PD로 해가지고 이런 데 좀 많이 다녀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분은 뭐다?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된다. 야, 각 씨 말을 또 잘 들으니까 또 제가 몰랐던 고깃집을 또 이렇게 또 알게 해가지고 아, 오늘 진짜 너무 맛있게 또 잘 좀 먹었네요. 또 아, 자, 요. 남은 이 국물이랑 밥이랑은 예, 각시랑 또 편안하게 또 식사하면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혹시나 목포 오셔가지고 뭐 고기 드시고 싶다, 뭐 생고기 한번 드시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 저 목포역 근처에 궁전 생고기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. 아, 꼭 한번 오셔가지고 차돌이랑 예, 생고기 한번 드셔보시고 뭐 이 국물도 있고 굽는 고기도 해가지고 꼭 한번 예, 드셔보시고 가시는 거 잡사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람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그리고 아까 우리 저 바깥 계산해주신 우리 또 김사랑 팬클럽 우리 또 사장님. 네, 너무 감사하고 제가 꼭 이 은혜 나중에 또 갚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